푸랑아 푸랑아 오늘은 뭐 공부해? 아, 나 오늘은 짠! 3학년 공부하고 있어. 아, 초등학교 3학년 공부하고 있구나? 아니 아니 중학교 3학년 거. 어? 중학교 3학년? 응! 어? 맞네. 어떻게 중학교 3학년을 공부하고 있어? 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려줄게. 푸랑아, 친구들이 영어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잖아. 근데 넌 안 어려워? 아, 나는 기초부터 천천히 해서 이제는 문법이 좀 쉬워졌어. 그래? 어떤 교재로 공부했어? 바로 짠! 이렇게 초등 영문법부터 공부를 했는데, 초등 영문법 3800자는 1단계부터 8단계가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책을 모두 다 공부했지. 와, 초등 영문법을 800개까지 공부했어. 그리고? 그리고 짠! 중학 영문법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부했어. 와, 그러면 총 11권을 공부했네. 그러나 영어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해줄래? 영어 문법도 단계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어려운 책만 하지 말고 쉬운 책부터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어려운 문법 책도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전 이만 공부하러 갑니다.